안녕하세요, 승짱토입니다. 오늘은 또봇부위 울트라 커맨더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또봇은 트럭, 그리고 로봇, 그리고 괴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변신이 가능한 또봇이고, 옆에 이렇게 또키 장착 3단계 모드 변신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또키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울트라 커맨더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로봇은 진짜 멋있게 생겼고, 일단 관절은 일단 머리는 고정이고, 발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팔꿈치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허벅지는 이렇게 있고, 무릎은 이 정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울트라 커맨더를 이제 트럭 모드로 변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울트라 커맨더를 이렇게 트럭 모드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트럭은 생각보다 꽤 길고요. 바퀴는 총 10개이고 이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위에 부분에는 이렇게 토키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앞부분은 이렇게, 옆부분은 이렇게,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울트라 커맨더를 이제 로봇 모드로 변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울트라 커맨더를 이렇게 로봇 모드로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모드도 멋있지만 저는 로봇 모드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이렇게 사령관을 뜻하는 것답게 별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울트라 커맨더를 이제 익스텐션 모드, 즉 괴수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울트라 커맨더를 이렇게 괴수 모드, 즉 익스텐션 모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와, 로봇 모드도 멋있는데 저는 익스텐션 모드가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괴수는 공룡 아니면은 고질라를 흡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생겼고, 일단 입은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입 앞부분에는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여 있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별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리고 꼬리는 정말 두껍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꼬리를 휘둘러서 싸울 때 아주 강한 타격을 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자동차 사이즈는 기간트 V 소방차랑 딱 비교하면은 딱 이 정도 사이즈로 사이즈는 울트라 커맨더가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로봇 모드인 상태에서는 기존에 리뷰해 드렸던 토보 V 레스큐 Y랑 딱 비교하면은 딱 이 정도 사이즈로 레스큐 Y가 아주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모드인 상태에서는 기간트 V랑 비교하면은 딱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또봇 V 3단 변신 로봇 울트라 커맨더를 갖고 놀았는데요. 울트라 커맨더는 괴수 모드가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울트라 커맨더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빠이빠이.